뭐야 뭐야 오늘. 아니 왜 불렀어?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왜 부른 거야? 이렇게 너네가 피곤한 만큼 내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너네를 부른 거야 얘들아. 정말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거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주제가 이 우주 탐사에 관한 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 과학자시고 또 물리학자신 황정화 교수님과 함께 오늘 와. 우리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배워볼 건데 우리 이거부터. 자,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황정화 교수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우주 탐사라는 게 저는 사실 이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아.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건 어른이건,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왜 우주 탐사 해야 할까? 우리나라 이런 질문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는 천문학의 관측의 대상으로 우주를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게 이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서 이제는 우주 산업, 그러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주. 지금도 우리 지금 인터넷 쓰고 있잖아요. 네. 사실 휴대폰을 쓰고 있고 노트북을 쓰고 있는 인터넷은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신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야말로 인공위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도, 휴대폰도, 인터넷도, 방송도, 통신이 불가능해져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길자리 잃어! 인터넷이 없는 세상, 방송통신이 없는 세상이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은 국방에 도움이 되는 우주. 아. 사실상 우주는 국방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로에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드는 일이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1960년대는 사실상 냉전 시대였기 네, 네.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무한 군비 경쟁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뭔가를 보낸다는 일이 사실상 본인들의 국력을 과시하는 일이기도 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강 체제가 약간 흔들리면서 더 이상은 자신의 체제를 계속해서 과시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돈을 계속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 우주 탐사의 시초가 이런 역사 배경을 가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우주 탐사를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우주 탐사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쵸. 우주를 탐사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스트롱처럼 그냥 발만 딱 디디면 우주 탐사가 된 건지 이 기존에 이루어졌던 일이 없는 곳에서 뭔가 첫발을 내딛는 그런 일을 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우주에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주까지 보내줄 수 있는 수송체가 있어야 돼요. 아. 버스, 그걸 타고 네. 가야 되니까 네. 우주에 보낼 수송체와 그다음에 보낼 무엇인가 인공위성이죠. 그래서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발사체와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사체 분야와 인공위성 분야가 따로 이렇게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학자이고 로켓을 와. 만드시는 과학자들은 또 엄청 많이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디쯤 있고 그리고 미래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로 뭔가를 보내려면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 위성체가 있어야만 해요. 발사체의 역사는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광 로켓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고도가 낮게 올라가는 로켓들 광 목적의 작은 로켓들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작년에 시험 발사했고 올해 또 2차 시험 발사 있을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우리나라 발사체가 있고 그리고 과학형 시리즈는 지구의 저궤도에 있고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아리랑 위성 시리즈도 지구의 저궤도에 있고 이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지구의 정지궤도에는 천리안위성이 있고 그건 기상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같이 만들고 있는데 기상청의 위성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을 찍고 있는데 얘가 고장나면 어떡할 거예요?
고장나기 전에 후속 위성이 올라가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인공위성부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인데, 지금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영어 이름도 다 있어야 돼요. 키트. 카이스트의 전신이 키스였어요. KIT여서 그 당시에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키셋 1, 2, 3라고 지은 거고, 이 과학위성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이 위성 시리즈의 네 번째 위성.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우리별 1호예요. 근데 영어 이름으로는 키셋인 거죠. 키셋.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이름이 있어야 돼서 영어 이름도 있고 우리나라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학위성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과학 로켓은 1993년에 최초였어요. KSR-1. 우리나라 최초의 사운딩 로켓, 과학 로켓이고, 1993년에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올라가고 고도가 75km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동안에도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가 지금 75km밖에 안 올라갔지만 오전을 측정할 수 있는 관측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KSR-2 98년에 올라간 사운딩 로켓인데, 여기서 보시면 고도 올라가고 있죠. 150km.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뭔가 실패를 하면 조금씩 고쳐서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그래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 이미 저희가 몇십 년 뒤처진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몇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진행했던 선행들이 있고, 그렇죠,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자료를 미리 가지고 시작하면 저희가 조금 덜 헤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겠죠. 안 알려줘요? 우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주 기술이 아까 말했다시피 국방 기술과 완전히 다 있어요. 우주 기술은 말만 바꾸면 앞뒷면이에요. 우주인데 뒤를 보면 국방이거든요. 우주에 들어가는 기술을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나사 하나, 볼트 하나, 뭘 썼는데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기술도 진짜요? 기술 간의 교환이, 국가 간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은 현재 저궤도하고 정지궤도 두 개에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지구의 표면의 높이, 지구 표면에서부터 높이 한 500에서 한 700km 정도를 지구의 저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낮은 고도.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지구 표면에서부터 36,000 정도 간격, 36,000km 정도 되는 거를 정지궤도라고 이야기해요. 지구의 정지궤도에는 지구의 자전속도랑 똑같이 돌고 있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인공위성은 24시간 내내 우리 머리 위에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속도 설계되는, 네, 그래서 정지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왜 특별히 굉장히 인공위성이 많은 곳이냐면, 우주 사진을 찍어보면 지금 지구의 저궤도에 빽빽하게 인공위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한참 위에 저궤도에 빽빽하게 인공위성이 있어요. 딱 두 개. 왜냐하면 그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거기만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지구 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의 목적은 주로 지구를 관측하는 사진을 찍기 위함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우주 인터넷 목적도 있고, 그리고 정지궤도에는 기존에 기상위성, 방송위성, 통신위성들이 다 정지궤도에 있어요. 그런데 위성 자체가 그 안에 수많은 반도체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 부품들. 네. 휴대폰 뜯어보시면, 뜯어본 적 없겠지만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뭐든지 전자 부품 뒤에 보시면 초록색의 PCB 기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 많은 반도체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반도체 부품들이 인공위성 내부에 수천, 수만 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아주 커다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당연히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의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훌륭합니다. 오케이. 짰어요? 찌찌찌 지금. 뭐 팀인가? 우리도 질 수 없어. 우리도 질 수 없어. 파이팅. 그래서 그 위성이 수명이 다할 때쯤 그 역할을 해줄 다음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는데, 그래서 얘를 시리즈로 만들어요.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인공위성들이었고, 저는 이 중에 이제 과학기술 위성 1호부터 개발에 참여했고, 과학기술위성 1호는 2003년에 이미 우주로 발사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차세대 소형위성 1호,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의 이름이 스나이프 도요새예요. 도요새. 도요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 위성이 좀 작거든요, 이번에. 네. 스나이프라는 위성은 10km가 안 돼요. 우와. 진짜. 몸무게가 7.94밖에 안 되는 작은 인공위성이고, 위성이 이번에 한 대가 아니라 네 대를 한꺼번에 왜 날려보낼 생각이라서, 우와, 위성이 작고 여러 대 한꺼번에 날아갈 생각이라
펄스하고 비슷한. 그러면은 이 스나이프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100kg였는데 10kg로 미만. 네. 작은 인공위성이죠. 그럼 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기술의 진보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부품들 있잖아요. 부품들의 사이즈 굉장히 작아지고 애들이 똑똑해졌거든요. 10년, 20년 전에 이만한 부품이 했던 일을 이제는 요만한 부품으로 그 애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반도체가 기술이 좋아졌죠. 그러니 위성체 자체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위성이 작아지면 예산이 줄어들어요. 원래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 완전 중요해. 원래는 100kg짜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 일단 기계 구조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 구조물은 알루미늄 덩어리 이만하게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작아졌으니 돈이 작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 예산이 줄어든 만큼 여러 개를 그 예산 안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지고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시도 해보는 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스나이프에서 시도하고 있는 편대비행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뿅뿅뿅뿅 이렇게 네. 뭐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출력기에서 뭔가를 뿜어내고 있어요. 콜드가스. 그러니까 스프레이 같은 가스가 지금 화학가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위성들 자체의 거리를 조절할 거예요. 일렬로 서게 하는 거예요. 종대, 편대, 앞으로 나란히, 우와. 옆으로 편대, 횡대, 편대. 되게 손잡고 가는 느낌이에요. 아, 네. 우리 딱 네 개다. 네.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날아갈 수 있는 걸 편대 비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 급에서 편대 비행을 시도한 예는 세계 최초예요. 와, 진짜요? 네. 우리나라의 자랑이네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우주에서 내 인공위성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일렬로 놓고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우주의 드론이 되는 거죠. 우주의 드론이 되는 거라서 이 기술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이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와. 그럼 세계에서 이번에 주목을 다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챌린징하다고 동료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스나이프나 그리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라갈 타투체 폴라그래프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미래에는 네. CLPS 이게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르테미스. 오! 아르테미스? 훌륭한데요? 이건 박수 받아야 되나? 진짜 한결이 박수 한번 쳐주자. 언제 보내는데 박수 할게요. 맞는 것 같아. 보자. 교수님 반응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 이름이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런데 왜 아르테미스일까? 이번에 여성을 보낼 예정입니다.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을 보낼 예정으로 있고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현재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마 2029년 그때쯤 보내게 될 건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인 그 달에 착륙선을 보낼 탑재체를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CLPS고 이것도 저희가 제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아쉽게도 저궤도와 정지궤도에 밖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안 나가 있는데 올해가 2022년이 아마 우리나라 우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달에 가거든요. 우리나라 달에 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만든 독자적인 위성 전체가 달에 가는 최초의 해가 될 거예요. 탐사의 목적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언급해 드렸잖아요. 과학적인 목적도 있고 굉장히 실용적, 상업적,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국방도 있고 국방은 네. 굉장히 크죠.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주 탐사가 지금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교수님께 소개해드리기도 부끄러운 제 과일모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거 듣고 리더예요. 나니까 가슴이 약간 뜨거워지거든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했던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렇게 흥미롭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래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우주산업에서 좀 선도주자로 앞서고 있고 많이 이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긍심이에요. 우주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저도 오늘 여러 번 소름 돋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저희가 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를 너무 쉽고 또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황 교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